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아 정말 이게 주옥 같은 말씀이로구나 라는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. 근데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주신 총회장님께 예, 감사드립니다. 아 그리고 오늘 우리 GMS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두 우리 노회장님들 그리고 아마 선교회장님도 장로님도 계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. 총회장님께서 원래 의료론 동행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. 오늘 말씀 중에 나갔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천교회가 공중에 떴고 그리고 60만의 성도가 또 이탈됐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려한다,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GMS도 은혜로운 동행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노회장님과 함께 또 우리 선교회장님들 선교회에 각 노회에 한번 기도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특별히 오늘 상당히 정말 하나의 뜻이 아닌 게 없겠지만서도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. 정말 적시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를 하는구나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GMS의 사업입니다. 제가 한 2분 정도 말씀드릴게요.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. 저희들이 지금 2,552명이에요, 선생님들이. 그런데 이런 코로나 와중 가운데서도 국내에 들어오시지 않은 분들이 한 1,000명 정도 돼요, 선생님들께서.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위기관리팀장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. 들어오시지 못한 이유를 얘기해라.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공생공사라는 말씀하세요. 성도지에서 같이 살고 같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정말 저는요 성도선 아니더라도 그 다음 말을 못 이었어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성도지를 뛰게 되면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. 다시 들어가시는 보장이. 그래서 이 큰 두 가지 이유로 천명의 선교사들께서 들어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드렸어요. 이사장으로서 정말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었죠.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섯 분의 순직자가 또 발생했지 않습니까? 지금 우리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. 사실 지금 미자리교회 한국에 한신이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. 네?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다 미자리교회예요. 밖에 계세요.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지금 힘들어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. 그리고 한 200 유니티 정도면요. 파송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GMS가 어려움을 맞이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? 우크라이나 우리 교민이 한 50명 됐죠. 그게 우리 GMS 선교사가 10가정입니다. 50여 명의 교민들 가운데 GMS 선교사들이 10가정입니다. 그 중에 두 가정은 지금 이 사태 가운데서 있고요. 지금 그 자리에 있다가 오늘 저도 KBS를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우크라이나로 지금 가셨고 한 분은 아예 떠나지 않겠다고 현지인과 결혼하고 그런 사람이 제가 사실 오늘 새벽 4시에 계속 거쳐가고 문자를 계속 주고 견제하고 그랬습니다.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10명의 가정들도 선생님들도 또 뭐 큰 문제는 뭐냐 러시아에 계신 선생님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지의 선교사들, 특별히 GMS 등이요 상당히 뒤쪽에 몰려 있어요.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
이 기도회가 정말 은혜로운 기도, 글쎄요. 우는 그러한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, 특별히 각 우리 노회에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성교를 멈추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은혜로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